I know you're waiting till the morning comes, my bed. I just wanna be alone to feel free tonight.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게임의 미키 꽈랑소입니다. 어르신들 귀염둥이 사랑둥이 재랑둥이 청년 장입니다. 야, 아니 또 얼마 만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온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잖아. 예, 예. 내가 진짜로 그때 한번 부탁을 하고 예. 너무 네가 내 저 친구 가게를 홍보를 잘해줘가지고 매출이 2.5배인가? 어? 그러니까 뭐 오는 손님마다 계속 저 강수 유튜브 보고 왔는데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갖고 네. 그분들 다 서비스 주고 하여튼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네. 부탁을 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부탁한 거고 이번에는 얘가 부탁을 한 거야. 유료 광고가 그러니까 유료까지 아닌데 얘가 뭘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방어하고 아 현물로 그러면 그래도 나도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아, 유료 광고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여 위에 유료 광고 띄우겠습니다. 띄우고 아, 또 이런 걸로 개그를 치네. 아니, 꽃게 필요하면 꽃게도 준대. 아하. 근데 유료 광고가 너무 안 붙으니까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좀 큰 거 좀 들어와? 아, 들어오죠. 아, 그래? 네. 아, 고맙다. 야, 이번에 진짜 한 번만 더 하죠. 예,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내 위치를 너무 위로 잡으니까 캔슬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나 금액대를 좀 올리는구나. 예. 네.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네. 현물을 좀 현물로 바꿔 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의리 수산 형님. 아, 의리 수산. 네. 그때 꽃가마 타고 노래 홍보했는데 조회수가 미키광수 TV 나가고 꽤 많이 늘었어요. 아, 이건 안 올랐어. 아, 그래요? 아, 이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 50몇 명. 여기 매출 올랐고 네. 내 조회수는 여기하고 아무 상관 없더라고. 아니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오픈했는데 그거 좀 홍보 좀 해줘. 아직 전국구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은. 네. 그니까 많이 나온 거 5만 원까지 나왔고 적게 나온 거 한 몇백 나왔는데 예. 뭐 도와주시면 뭐 이게 그 요즘 유튜브 시장이 빡셉니다 진짜. 아, 아니, 그럼 알지. 예. 쉽지 않지. 자 손원수 씨의 축하 무대 보고 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마 타고 잔치할게요. 방서도 잡고 돼지도 잡아. 요번에 마이크 타이슨 제이크 폴 그 다음에 미오치치 존 존스 이후에 최고의 빅매치. 야 아~ 오늘 정말 미키광수 채널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날 올 줄도 몰랐고 네. 이날이 오늘 올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설레는 아~ 마음으로 나는 지금 심장이 뛰어. 네. 원조 폭격기 대 2세대 폭격기가 와 진짜 웅장하다. 네. 두 명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네. 용과 호랑이가 서 있는 느낌이야. 원래는 이제 이부호 형이 원조 폭격기였는데 아, 지금 미그기가 됐고 그 다음에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야, 정말로 아 근데 둘이 말을 하나도 안 해. 네, 지금 약간 진짜 라이벌 관계가 좀 있어요. 형이 봤을 때 누가 좀 더 우세예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상승세는 단띠 형이고 네. 또 내공은 또 우리 보호 형이 아... 그 아까 표정이 새침했어. 자기 얘기할 때 세심하네. 네. 자 그러면은 뭐 바로 불러볼까요? 좋다 좋다. 자 알겠습니다. 미키광수 TV에 폭격기들 나와주세요. 야. 아 이쪽으로. 야.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야. 누구 팬? 정확히? 정확히. 나 요즘은 단티야. 뭐 받은 게 있나 보네. 아니야 웃으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단티형이 좀 우세하고 약간 그 개그 스타일은 나는 개인적으로 형인데 요즘 형이. 정확한 사람이구만.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뭘 받았어. 쪼가리 매운탕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아니야? 민물 저기 물고기 안 먹어요. 그 뭐 준 거야? 뭘 알고 떠들으라고 알고. 아, 아니, 나도 못 말해. 뭐 정보력이 약해갖고 되겠냐고. 나도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부터 해주세요. 안녕, 잘게요. 안녕하세요. 현역 개그맨 이보호입니다. 아냐 꾸리꾸리야. 꾸리꾸리. 아냐 꾸리꾸리가 뭐야. 아우.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아니. 아냐 띠리띠리도 지어준 거 아니에요?
어? 지어주고 말고 내 동료 팔아먹고 동료는 누굴 팔아먹어? 진짜 띠리띠리 팔아먹었어 안 팔아먹었어 아, 언니? 동료는 무슨 동료? 언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집이 어? 그만큼 회를 팔아먹었으면 됐잖아요 언니 한 3일 동안 말 안 하다왔나? 아니 내가 저쪽에서 잠깐 보고 있는데 네. 나 이 뽀로지 때문에 오늘 이게 집중이 안 되네 얼굴 공격! 어디래니? 아니 여기가 얼굴 공격! 얼굴 전쟁터 갔다 오셨어요? 어 까매! 저기 일사후퇴 때 막 피나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아 일부러 연탄 나르고 와서 봉사활동 가서 아 또 저 자세로 나오시네 아, 네, 형님과 가끔 보거든요 네. 가끔 본다고? 가끔! 나는 안 봐! 가끔! 그냥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야 자존심 싸 지나가는 건 뭐야 그냥 보다 보면 그냥 스쳐가는 것만 봤지 어. 아 그래도 서울 온다고 유명 브랜드 어. 브랜드 이름 아시죠? 아이 악어잖아 뭐야 이거 꼬꼬가 뭐야 꼬꼬가 닭의 싸움이네 또 악어와 닭의 싸움 악어가 뭐야 악어가 악어가 닭을 확 잡아먹잖아 닭이 악어의 눈을 확 뜨지 자 뭐라고 악어의 눈을 자 악어의 눈을 확 뜨죠 닭 영어로 어? 닭 영어로 답답하네 진짜 치킨 자 악어 영어로 라쿠 어때요 지금? 아 정말 저는 거의 나훈아 남자의 대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코미디의 최고의 대결입니다 딱 지금 조합이 좋은 게 나는 결혼을 안 했어요 또 형은 결혼했지 결혼했죠 그리고 형은 이혼 위기고 여기는 이혼. 이혼을 했어요 지금 잘 나가다 존경합니다 존경해 아니 봐봐 지금 또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드림팀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형은 해병대 수색대를 나왔죠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해병대 수색대인데 수색대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 통신병 자 그 다음에 방위 산업체 갔다가 군대 두 번 가서 간 사람이지 산업체 가서 현역을 또 갔죠 똑같지 11사단 예. 육군 그 다음에 비만부대 예, 공익 면제 어! 뭘? 다양하다 뒤에 사람이 없구만 자 그러니까 이게 드림팀이라고요 야, 아니, 자, 왜 근데 너 카메라 왜 자꾸 가려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조만하니까 가려지는 형이 거야 형이 뒤로 가요 그러면 어디 아니 아까 안 보냈는데 어디 가 있니 자 여기는 안양공고 5장 출신이죠 5장 단양 77년생 단양 통합장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인구 밀도로 봤을 때 단양 이 얘기 하려고 또 하는 거지 단양은 몇 명이야? 단양은 지금 인구 소멸도시라고 뉴스에 나오더라 아 진짜로? 우리 땐 많았어 아 그래요? 지금 한 저기 한 4배 줄었지 4배 형이 봤을 때는 이제 단양 띠리띠리 형의 단점은 인기 있는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이 형한테 좀 삐졌던 게 이 네. 가게를 갔었어 내가 이제 아는 사장님 있잖아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야 아 내가 저기 단양에 왔대 그 구경시장에 내가 아는 형님이 거기서 횟집합니다 딱 데리고 간 거야 갔더니 모른 채 하더라고 아 나 진짜 그러면, 카메라로 야, 며칠 있다가 그러면 지원한테 야, 서비스 좀 더 줘라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거기에 만약에 뭐 다른 사람 갔어 봐 이렇게 자, 대우 며칠 지나고 알았다고 자, 형 집에 설경구 형이 미키광수 TV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오셨는데 와 진짜로? 여자친구 집에서 감기가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남양주에 설경구 형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나 그 얘기 들었어 4층에서 호방호수 타고 내려왔다고 4층에서 호방호수 타고 내려왔다고 야 호방호수 호방호수 야, 내려가고 있는데 오셨다 소리 들어갖고 가서 몸살인데 한 잔 마셨지 만약에 이부가 왔다 그러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자야지 이러니까 사람이 인종차별한다는 거야 약 먹고 자야지 찜질방 가서 정신없어 자 지금까지 중간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현재까지 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난 잃을 게 많아 어떤 게 잃을 게 많아요 일단은 나는 이제 현역 개그맨이잖아 지금 안경 알도 잃은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내가 이혼한 사람으로서 얘기할게 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시원하게 할 것 같으면 자꾸 길게 가봐야 좋을 게 없어 야, 새로운 자기가, 인생을 찾으라고 새로운 인생을 자기가, 찾아 자기 스미타 더 러브샷 러브샷 오케이 마음껏 하고 다니란 말이야 그거 아시죠 형님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왜 유명한지 뭐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여기서 아 맞죠? 아 맞아 아니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걸 아 답답하네 진짜 뭐. 아 뭘 알아요? 몰랐어요? 모르세요?
아, 진짜? 몰라. 아, 몰랐구나. 아, 이 형 진짜구나. 아, 봐봐요. 컨셉이 아니라. 아, 진짜, 아, 진짜 바보야? 진짜 바보야. 형, 여기가 시장이잖아요, 형. 그래서 노량진, 노량진 수산시장이. 왜, 아, 몰랐구나. 아, 여기서 외놈들 들어와가지고 서울로 바로 진격하잖아요, 여기서. 이수진. 꼬리꼬리. 아니 어떻게 뭐 맞는 왜 띠리띠리 왜 아이씨 방송같은 반말이야 아니 이 형님 뭐야 사람 명을 잡어 이 컨셉 아니잖아요 형 아, 형도 모르셨어? 형 알죠? 나도 잘 몰라 네. 아 진짜 뭐 컨셉이 아니구나 아니 이게 영화 노량 봤죠? 뭐 명량 노량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외국인들 막 저기 퇴치했잖아요 거북선 보이나? 형 그래서 저희 거북선 있어요 실제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이 태어난 곳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순신이 장군의 꿈을 갖고 공부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 폐가점도 있고 공부했던 곳 네. 다 여기에요 저쪽 한강에서 외군들이 들어오면 여기 서울이 바로 함락되잖아요 나중에 찾아보자고 이거 아, 진짜 몰랐어요? 이거 왜냐면 형 약간 심각한 게 아니, 컨셉이 아니야, 아니 이게 영어는 모르면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역사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어, 좀 예민하거든요 두 분 중 한 분은 아는 걸로 가자 왜냐면 영어 너무 둘 다 모르면 그러면 이거. 여기서 형이 그냥 얘기를 해요 노량진 여기가 그 이순신 장군 여기 노량 해전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한 분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둘 다 모르면 자 여기는 말이야 네. 그 노량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하던 곳이지 아 그래요? 어. 아 역시 똑바로 알고 있네 노량진이지 아 웃기려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하라고 아, 이런 거 모르냐고 아,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아 씨, 야 이 형 진짜 역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 난 역사 별로 관심이 없어 형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누가? 아 모르셨구나 알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얘기한 거야? 아,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김구 선생님을 건드려? 와 이것도 뭐 김구 선생님을 건드려? 진짜 모르죠 예. 와, 형 진짜 방금 그 얘기 김구 선생님 한 것도 모르셨고 아니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오자마자 아니 맞든 안 맞든 빨리 배가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이나만 먹으러 가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잠깐만요 형 어. 혼자서 찹쌀떡 먹고 왔어요? 아 추워서 그래 여기 아 추워갖고 입이 여기가 말하는데 점점 하얀색으로 막 여기가 내가 형님 팬들한테 공격을 엄청 당해가지고 나는 그 멘탈이 되게 약해 아 나도 아 저기 뭐야 그냥 허위로 막 올라오더라 어. 댓글이 잠깐만 이 댓글 있었어 형 그 사진 찍어달라 그랬는데 아 다 거짓말이야 여성분 있어서 안 찍어줬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한 사람 말만 듣고 이게 사람을 오해하는 아니, 이런 가짜 뉴스가 일부러 그렇게 올리더라고 네. 사람들이 나는 뭐냐면 우리 아들을 건드렸어 아, 내가 이 형한테 막 웃기려고 덤비는 게 너무 내가 막 조금 누르게 되는 거야 아 가짜 뉴스 맞아 아 그런 게 계속 중간에 올라와 웃기려 그 사람들도 그냥 재밌어서 웃기려고 하는 건데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 진지한 사람은 그게 진짜로 받아들이는 어. 사람들이 많지 아, 아, 장난 전화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이제 회사를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로 전화를 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 자 부호형은 처음이죠? 네 아 갑자기 왜 존댓말이에요? 아유 또 예의 바르게 해야 돼 이제 옮겼어 너 속에서 응. 아 또 옮겼어요? 응. 원래 아마 여기가 그랬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우리! 제 친구, 경마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 아, 저 의식사 김영민입니다. 또 뵙네요. 아. 근데 이거 맞추면 뭐 해준다고? 다 줄게, 이거. 진짜요? 다 준다고. 뭡니까? 이거 저거야. 뭐야? 다 준다고? 다 줄게, 형님. 오늘 쉬운 거, 쉬운 거. 야, 호통이 있네. 거기 하나 줘봐. 와! 와. 와 실린다 고기 장군 고기하고 그 앞에 잡아야지 피가 질질 났어야 되는데 가르쳐줘가지고 지느러미라는 사람이 어딨어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예예예언니예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